자, 오늘 새벽이었죠? 물론, 레알 마드리드가 코파델레이와 약간 연이 없는, 그 연이 없다는 게 이제 바르셀로나에 비해서. 바르셀로나가 이제 최다 우승팀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도 이렇게 지는 거는, 그것도 한 명이 퇴장당한 3부 리그 팀에게. 그리고 1군 선수들이 아예 안 나온 것도 아니고. 예. 지단이 지금 좀 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코야노라는 팀한테 졌어요. 알코야노, 저 이름 처음 들어봅니다. 저는 하나 기억나는 건 발렌시아 여기 발렌시아 지방팀입니다. 네, 발렌시아주. 예전에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 아마 그때 당시 소속은 후베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발렌시아 B팀으로 이제 콜업돼서 뛸 때 이때 이 팀 상대로 이강인 선수가 골른 적 있어요. 아하. 네, 그래서 저 그때 아마 기자 때여가지고 이거 쓰다가 조금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알코야노라는 팀이 70년 만에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종현영이 얘기한 것처럼 10명이 뛰었어요. 네. 근데 접전 끝에 어쨌든 패배를 안겼고 아틀레티코도 3부 리그 팀한테 졌죠? 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팬들이 마드리드는 하나다. 바르셀로나는 코파델레이 적기네. 우승 적기죠. 예예예. 예. 물론 뭐 코파델레이는 워낙에 사실 바르셀로나가 많이 좀 강세를 보이는 컵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 칼카나마님 있죠. 아, 칼카나마. 칼카나마님이 그 예전에 그거 알아요? 조선일보 그 전광판 그거 털려가지고 막 조선일보 뭐 중딩한테 뭐 다 털렸네 키키키키 이렇게 바뀐 적 있거든요.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패러디하셔가지고 마드리드 팀 삼부리그한테 다 털렸네 키키키 이렇게 예. 되게 센스 있게 표현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칼카나마님도 뭐 오랫동안 또 발렌시아 팬이기도 하잖아요. 네, 저 예전에 개인적으로 한번 통화한 적 있었는데 정말 저 영광이었고 지금도 아주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기억하실까요? 저 그때 감사하게도 그분이 저 중계 진짜 잘 보고 있다고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뭐죠? 아니요. 한대 쳐도 되나요? 고소합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지단 얘기를 이제 잠깐 해보자면, 지단 인터뷰를 먼저 보고 왔습니다. 네. 선수들은 모든 걸 쏟아부었고, 내가 책임진다.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이다. 선수들도 나랑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한다. 선수들한테도 물어봐라.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해야 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선수 탓을 하진 않았어요. 본인이 이제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를 했고, 지단이 최근에 이제 비판에 시달리고 있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선수 기용이죠. 많이 있죠. 이 좀 어린 선수들 상대적으로 배제를 하고, 뭐 이제 뭐 크카모 위주의 중원을 계속해서 돌린다든지. 근데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얘기가 있었죠. 위기를 크카모로 돌파했잖아.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기사에 따르면 팀 미팅을 했을 때 얘기했다잖아. 우리를 이거 위주로 써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써서 돌파를 나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선수들이 나이가 다들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의 높은 그 폼을 계속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 과정에서 약간 어린 선수들이 그러니까, 너무 플랜에서 배제된 게 그 아니냐. 후가 또 이제 문제인 거지. 그렇게 네. 위기를 돌파했으면 다시 약간 이제 기용에 대해서 여유를 가지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은 상태. 네. 이거 뭐 아자르는 계속 쓰면서 왜 다른 선수는 안 쓰냐. 해전 얘기도 있었고. 뭐 말씀드렸듯이 크카모도 이제 크카모가 있었는데 마르카가 이제 이날 경기 패배를 두고 지단의 꽃은 영원히 시들어버렸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만약 이 패배로부터 지단이 구원을 받으면 이거 기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단을 옹호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단의 유일한 잘못이 있다면 레알 마드리드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저는 동의합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여하간에 돌아와서 소방수 역할은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뭐 그리고 솔직히 3부 리그 팀한테 떨어진 건 좀 좀 그렇죠. 네, 많이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보기에 선수 기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레알 마드리드 팬이라면 불만과 비판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아니, 그리고 뭐 저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양쪽의 입장이 좀 약간 공존하는 형태가 아닌가 싶고. 자, 이제 젊은 선수들을 기용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문제는 소시에다드에서 지난 시즌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었고 레알 마드리드도 컴백을 한 웨데고르가 다시 배제당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지단 플랜에서 지금 배제되고 있는 대표적인 선수가 웨데고르예요. 네. 이 소시에다드 뭐 너무 좋았고 정말 라리가 탑급 선수로 성장을 했지만 올 시즌 레알로 이제 임대 복귀를 한 이후에 좀처럼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웨드고르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7경기 232분 뛰었습니다. 이거 경기당 수치로 환산하면 진짜 얼마 안 돼요. 너무 적어요. 이거 너무 적은 거야.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2경기 135분입니다. 네. 총 9경기 367분을 뛰었는데 이 마르카가 이제 계속해서 이런 웨드고르 관련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불만이 엄청 가득한 상태고 그렇겠지 당연히. 임대 이적 요청했다. 웨드 그 수베르코파 그 스페인 슈퍼컵이 그 또 공교롭게도 이 말라가의 홈구장에서 치러졌습니다. 빌바오와 네. 레알 경기가 에라 로살레다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라가에서 웨데고르가 뛰지 못했다. 단 1분도.
그리고 그 1분도 뛰지 못한 이후에 이 불만이 폭발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알코야노전에서도 외대고르는 선발에 못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임대 이적을 요청을 하고 있고 외대고르가 가장 선호한 행선지는 역시 레알 소시에다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제 부품 꿈을 안고 지난 시즌 잘했으니까 딱 와서 제대로 하려고 했었는데 또다시 배제를 당하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1분 1분이 이 나이대 얼마나 중요한 시간대인데 아, 그리고 허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겠지. 지금 봐도 나이가 안 많아요. 그렇게 아직 어려요. 경험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레알 소시에다드 외에도 지금 행선지로 거론되는 클럽들이 꽤 있습니다. 일단 소시에다드 내가 어떤 외대고르의 입장이라면 소시에다드로 가고 싶을 것 같아요. 1순위겠죠. 좋은 기억이 있는 팀이고 당연히 1순위고 뭐 적응할 필요 없고 그리고 리그 적응의 문제도 당연히 없을 거예요. 아스도 이제 보도를 했는데 레알 소시에다드는 외대고르가 돌아오는 문이 항상 열리기를 바라고 있다. 외대고르가 소시에다드에서 남긴 인상은 매우 훌륭했다. 자, 그리고 외대고르가 지금 레알의 임대를 요청을 했고 매우 돌아가고 싶어한다. 소시에다드 라커룸은 외대고르의 복귀를 환영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건 당연하겠죠. 당연하죠. 네. 근데 여기 이제 뭐 아약스 같은 팀도 얘기가 슬쩍 묻어있고 그런데 네네네. 지금 여기에 또 다시 언급되는 팀이 바로 아스날입니다. 네, 이 스카이 스포츠 말로 이제 기사가 나온 게. 아스날은 외대고르에 관심이 있다. 외대고르는 현재 임대가 기대되는 상태. 그리고 이제 기술이사가 이제 에두죠. 에두가 이제 얘기하기를 일 자주 하자 에두. 네. 형이 나가야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외대고르 데려오면 안 나가도 됩니까? 아니 이제 그렇게 일을 할 거면 나가라. 아 그렇죠. 일을 잘하면 이제 있어야죠. 조금 더. 저 이제 사실 필요하다. 예전에 에두 되게 좋아했습니다. 네 선수 때. 네 선수 때. 비에라 지바 때문에 주전으로 활약할 수는 없었으나 에두가 나올 때마다 괜찮은 아직도 뭐 기억나는 경기는 이제 챔피언스리그 셀타비고전 이런 경기에서 에두가 멀티골을 넣나 그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뭐 어쨌든 에두가 이제 얘기를 하기를 아스날 지금 공격형 미드필더 집중할 거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이건 외대고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유력한 기자들도 요 얘기를 같이 다루고 있어요. 이게 제가 보기엔 더 핵심이에요. 네. 자, 데이비드 온스테인 그리고 제임스 맥니콜라스. 이 디애슬레틱의 기자들이죠. 온스테인이 옛날에 이제 BBC에 있을 때보다는 확실히 좀 약간 그 여러 다방면의 팀들을 다루다 보니까 아스날의 이 정확도가 예전보다 좀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아스날 관련해서 얘기 나오면은 이거는 뭐 한 99% 믿어도 된다라는 수준이었고. 물론 굉장히 뒤에 얘기하기 때문에 모든 게 확정되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감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약간 비피셜 같은 그런 느낌이 그랬죠. 이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 아니죠. 뭐 친구들이라면 어떻습니까? 네, 네. 이분들이 얘기를 하기를 아스날은 외대고르 임대권으로 레알 마드리드와 협상 중인 클럽 중에 하나다. 지단은 이미 외대고르 임대를 승인을 했고 소시에다드는 외대고르 임대를 쭉 이어가기를 원했지만 거절당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레알이 이제 복귀를 시켰으니까. 네. 그래서 아스날이 이 에미스미스로의 나이나 이런 부상 이력을 감안을 했을 때 그 공격형 미드필더 롤로 지금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있잖아요. 이 짐을 그 스미스로한테 혼자 지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아스날은 외질이 1군 무대에서 제외된 이후에 창조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에 시달려 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얘기고. 네, 결론적으로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온 거면 실제로 접촉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스날 외골 어떤가요? 자, 요것만 생각을 해봤을 때 아스날 입장만 생각해보겠습니다. 에밀 스미스로우는 무조건 키워야 되는 자원입니다. 지금 2000년생이에요. 예,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 퍼포먼스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에밀 스미스로우의 기용으로 아르테타가 살아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티어니, 사카, 마르티넬리 다 있겠지만 중요한 어떤 포인트는 에밀 스미스로우. 왜냐면 이제 뭐 마르티넬리 같은 경우는 부상 이전에 어쨌든 뭐 다른 감독들도 썼었고 예. 사카는 계속 주전이었고. 티어니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 에밀 스미스로우는 지속적으로 기용이 돼야 되는 선수고 장기적으로 키워야 되는 선수인데 걸리는 게 있죠. 일단 여기 자리에 설 수 있는 선수가 이 선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선수는 부상 이력이 있는 선수다. 그렇죠. 그러면 공격형 미드필더가 이 선수, 그러니까 외대고르가 영구 이적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요. 레알도 안 보낼 거예요? 네. 그러나 단기임대로 봤을 때 이번 시즌을 잘 치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누군가는 더 있어야 됩니다. 윌리안이 나온다? 안 되고요. 조빌록이 나온다?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나요? 은폐샹일, 네. 을사사죠. 은폐샹일. 예,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외대고르가 얼마나 뛸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선수 중에서는 최상위 티어죠. 최상위 매물이라고 봐도 문제가 없고 이미 레알 마드리드랑 아스날이랑 지금 임대 딜을 세바유스를 터놨고 그리고 거래가 아예 없었던 게 아니니까 레알 그 아스날은 간혹 있었어요. 뭐 당장 외질도 그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외질이 나갔죠. 외시가 나갔잖아. 그럼 이제 다시 외시로.
이제 어떤 성할당제를 위해서. 아니, 근데 좀 좋았다. 예, 네, 아, 그 봐봐. 외시가 나갔잖아. 아, 나 전혀 생각 못했어. 네, 그럼 외시가 와야지. 네네네. 네, 외지가 나갔으면 외대고로를 채운다. 약간 스페인 외시가. 아, 그렇습니다. 이제 독일 외시가 나가고. 그렇지. 이제 스페인 외시가 이제 들어올 필요가 있지 않나. 네네. 아, 네. 스페인 외시가 아니지. 노르웨이 외시. 아, 노르웨이. 그래. 예, 스페인 선수가 아니잖아. 네. 네. 아, 왜 이렇게 스페인에서 너무 오래 그래. 있어서 그런가? 그리고 요즘에 이 노르웨이산들이 대세예요. 아, 대세죠. 노르웨이산 연어. 연어 누구죠? 아, 이게 실제 연어 먹는 거. 아, 오케이. 그리고 노르웨이산 고등어. 다 맛있단 말이야. 노르웨이산 공격수 홀란드. 홀란드. 어. 그리고 뭐 세를로스. 세를로스. 그리고 뭐 조샤킹. 그리고 노르웨이산 공미 외대고르. 노르웨이가 대세이기 때문에. 네. 예. 노르웨이의 또 얼음 주먹. 노얼주. 솔샤르도 이제 대세. 아, 노르웨이가 이제 대세로 왔을 때 잠깐 탈 필요가 있다. 예. 그러니까 대세 흐름에 약간 물타기를 할 그렇습니다. 필요가 있다. 예. 근데 진짜 공미 하나 더 필요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외대고르가 온다고 하면 아스날은 완전 땡큐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호세 펠릭스 디아스. 이제 뭐 레알 마드리드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기자인데 앞서서 종윤이 형이 한 얘기랑 딱 똑같은 얘기입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외대고르가 제일 선호하는 목적지가 맞다. 당연합니다. 네,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뭐 축구 좀 보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하지. 야, 외대고르가 만약에 나가면 어디 갈 거 같냐? 소시에다드 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해요. 근데 이 두 구단 사이의 접촉이 이미 시작됐고 이 외에도 아약스를 포함해서 독일, 스페인 등의 클럽과도 협상이 진행 중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외대고르 입장에서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레알 마드리드를 거절하는 선수는 뭐 카탈라냐 출신이 아닌 이상해야. 그렇죠. 영종증도 아니면. 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이 출장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응 필요 없고 이미 좋은 기억이 있는 소시에다드가 최고의 행선지다라는 건 오케이. 근데 네. 제가 하나 걸리는 건 내가 레알 마드리드 구단 관계자라면 소시에다드의 외대고르를 보내?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의 느낌이라면 네. 우승과는 거리가 좀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4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경쟁을 펼쳐야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네. 소시에다드나 뭐 세비야나 비아레알 이런 팀이 레알 마드리드와 경쟁을 해야 되는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측면도 있겠죠. 외대고르가 만약에 그냥 레알에 있다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에레디비지에나 분데스리가나 이런 쪽에 있는 데 가서 잘하고 왔어요.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부담이 좀 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친구는 소시에다드에서 터졌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가장 본인과 클럽이 서로 간의 교감과 잘 알고 있는 데란 말이야. 적응이 딱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대결에서 나올 수 없는 뭐 임대 조항을 건다 이런 걸 다 떠나서 리그 성적이 만약에 그 외대고르 이미 되면서 쭉 올라왔는데 진짜 만약에 시즌이 딱 끝난 다음에 4위 소시에다도 5위 레알 마드리드가 됐어. 근데 거기에 외대고르 후반기 MVP 이러면 이거 골 때리는 거거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외대고르를 그렇게 잘 썼던 알과실이 아직도 감동이에요. 그래. 그러면 외대고르 입장에서는 최상의 행선지이나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약간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아스날 쪽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런 부분에라면 근데 물론 다시 조금 더 긴 장기적인 관점에 봐서 봤을 때 외대고르는 어차피 우리가 써야 되는 선수고 이 선수가 리가에서 적응하는 걸 바란다면 이쪽에 주는 것도 뭐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나라면 걸릴 것 같아. 아 근데 뭐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레알이 지금 압도적으로 리그에서 1위를 하고 있어. 그럼 신경 안 써도 돼. 네, 그러면은 뭐. 근데 지금 레알 마드리드의 상황은 챔피언스 리그 티켓 경쟁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레알이 아틀레티코에 위치고 소시에다드가 뭐 한 8, 9위 막. 그럼 나는 막 그냥 중하위권 이래 버리면 그러면 난 소시에다드로 보낼 것 같아요. 야, 미안하다. 근데 너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곳에서 뛰고 와라. 오히려 그쪽 가면 기회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스날도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한번 왔으면 좋겠다. 희망 노래를 한번 불러보시죠. 노르웨이 외시가 외지의 뒤를 이어서 뭐 잠깐이나마 세바이오스도 이번 시즌 끝나면 갈 거 아니야. 같이 손잡고 가. 그럼 되잖아. 그러니까 딱 후반기만 뛰어줘. 같이 해가지고 둘이서 뭐 꿈쩍꿈쩍 해. 그 다음에 가면 되잖아. 근데 후반기에 망하면 어떡하죠? 누가요? 왔는데 그것까진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바로 욕박나요? 욕박기엔 텀이 너무 짧나? 에이, 욕은 한 경기로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요. 예. 한 경기만 해도 개쌍욕 받을 수 있죠. 역시 태세전환은. 예. 그러나 잘하지 않을까요? 예. 한번 요거 됐으면 좋겠다. 예. 기대해보겠습니다.